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갭 투자 그리고 영끌 등으로 이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의 이자 부담 여력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은 더 빠르게 늘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뭐 어려워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가운데에서도 알짜 부동산을 오늘도 네트워크 이 시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라이브로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실시간 방송을 볼 수도 있고요.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주거용 건물의 착공률이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작년 대비 한 22.1%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뭐 주택의 어떤 해소책을 위해서 모아타운을 많이 장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개소를 목표로 수시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1만 평방미터 미만이고 한 50% 정도의 노후도만 충족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좀 적극적 자율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더 수용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서울이 조금씩 더 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입니다. 네,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여기는 개포동의 주택이거든요. 일단 어떤 곳인지 밑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실까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9.81평방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49평방미터입니다. 총 8층 중에 5층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또 임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한 두 번의 겨울을 거치면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하자 등이 다 검증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7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8m 도로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의 건물을 도로를 갖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7차선 대로변으로 입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약간 커뮤니티 시설처럼 녹지 공원 공간처럼 만들어진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굉장히 아름답다 싶을 정도로 투톤의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층에는 자주식 기차하고 주차와 또 기계식 주차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 전원이 전부 다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시설도 뭐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거나 인근의 직장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 요즘 신세대답게 거실 구조를 좀 넓게 만들어서 화이트톤으로 큰 통창과 함께 채광이라던가 조망까지도 신경 쓴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자들이 보통 많이 보는 곳이죠. 주방과 화장실 등이 거의 호텔급으로 되어져 있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까지도 만들어졌고 또 조금 좁다라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붙박이 장이라든가 이런 붙박이 시설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내장되어져 있는데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인덕션이라든가 하이라이트까지도 전부 다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에 만들어지는 곳은 이렇게 겉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투톤 구조로 해서 외관부터 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주차 공간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에 내부 모습이 아주 화사한 인테리어 자랑하고 있죠. 화이트 톤에 그리고 창도 시원시원하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실속 있는 구조까지 같이 챙겨두시죠.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설명은 뭐 충분히 드렸고요. 이제 강남구 개포도 이쪽 환경이 좀 어떤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하고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구 개포동은 사실 주거하기에 가장 뭐 안락한 곳이고 강남 구민도 개포동에 대한 어떤 녹지 환경에 대한 시설들을 굉장히 노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역에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뭐 근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이죠. 양재 시민의 숲 여기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신설될 역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블 역세권으로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초 IC라든가 양재대로 등을 통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통해서 서울 외곽으로 나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사통팔달의 어떤 도로망들이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를 이용하시거나 또 아니면 교통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 직장인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교통 환경들이 제공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의 녹지 환경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이 도보 10분에 있을 정도로 양재 시민의 숲이 굉장히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이거나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간단하게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넓은 공간들이 제공되어져 있고요.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 양재 시민의 숲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하나로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장을 보기에도 굉장히 편한 그런 시설들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모산이나 구룡산 같은 조금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산들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말 여가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 거주하시려는 신혼부부에게도 굉장히 안성맞춤이긴 하지만 임차를 놓고 차후에는 수익을 가지고 월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나게 될 양재 테크시티에 있는 직장인들의 유입, 또 주변에 있는 재건축 이주라던가 또 멀게는 판교 직장인의 유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노후의 월세 수익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월 한 200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젊은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학군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곳인데요. 포이초등학교나 매원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언남고라던가 또 국악고등학교 같은 중고등학교까지도 적절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 8학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학군의 입지 또한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의 호재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양재 같은 경우는 양재 IC 주변으로 한 300만 평방미터죠. 굉장히 큰 미니 신도시급의 그런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지지분진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이제는 거의 시설 단계에 올 만큼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AT 센터를 중심으로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또 양재 이동을 중심으로는 중소 연구소들이 건립될 예정이고요. 또 LG라든가 KT 연구소들이 기존에 들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완화시켜서 초고층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최고는 70층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래 있는 양재 IC 근처에 에서는 이곳이 산학에 연결될 수 있는 젊은 층의 연구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R&D 캠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4개의 권역이 미니 신도시급 정도의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의 산업단지와 또 여기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가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중소기업에 천여 개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천여 개의 중소기업으로 인해서 한 15,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직장인 수요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양재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고 있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양재 테크시티 안에 되어져 있는 곳뿐만 아니라 주변을 거쳐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나 물건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미 결정이 났고 여러 가지 연구 용역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개통되는 경우에는 물건지와 한 20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건물로 다시 변모될 수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서 도보 한 2, 3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으로도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단지 미니 신도시급의 산업 인구와 또 주변에 있는 역이 들어서는 그런 창출되는 부동산의 가치만 가지고도 충분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지는 이 강남 권역의 수많은 일자리, 거기다가 이미 초강력한 학군 수요라든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동네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주택 이 가격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가격 전략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있는 물건을 할인 분양하는 형태인데다가 2021년도 11월에 분양된 준공 가격에서 할인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이 전혀 반응되지 않고 도리어 한 10% 정도 깎여져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상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면 실투자금은 한 1억 2천만 원 등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시 용산구로 왔습니다.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주택인지 개요 정보부터 그려주실까요? 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1호선 경의중앙선과 또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 26.29평방미터고요. 대지 지분이 좀 넓은데요. 7평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과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준공은 2023년도 올해죠.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마포와 용산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건설들을 했던 건설 시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수려한 외관들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두 화면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시공을 했던 그런 외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룸 건물인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젊은 건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뭐 원룸 원거실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동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배치 같은 인테리어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수납 공간들을 조금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는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넓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좀 동선들이 고려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채광이라던가 이런 조망 같은 것들도 좀 고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을 좀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특성상 사실은 수납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젊은 이들이 좀 이렇게 스몰이자 좀 작고 깔끔한 스타일들을 원하기 때문에 좀 부스마워 그런 인테리어들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아담한 공간이긴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대로 수납 공간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직장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곳을 아주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 신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 밖으로 이번에 좀 나가볼게요. 입지 그리고 호재는 뭐가 있을까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도 도보 10분 거리이긴 하지만 용산역과 신용산역에서도 도보 10분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도 한 8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비창이라든가 이런 개발지들이 굉장히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좀 젊은 공간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이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시기가 편하고요. 신용산역이라든가 이런 그 삼각지역 뿐만 아니라 4호선과 1호선까지도 이용을 하기에 굉장히 넉넉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교통망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전자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놀거리와 먹거리 또 쉼거리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주변에 있는 뭐 용산 가족공원이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핫플레이스로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넓은 그런 쾌적한 공간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생활 인프라의 어떤 구축을 좀 더 감안을 한다면 미래에는 좀 더 훨씬 더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생활 공간의 어떤 여력들이 넉넉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뎌지긴 했지만 지금 방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의도와는 사실은 다리를 하나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여의도의 국제 업무지구에 있는 그 금융 업무지구죠. 국제 금융 지구에 있는 그런 금융 업무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입 경로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종로 광화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군까지도 같이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포나 이런 신촌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서 1인 가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정비창 일대가 지금 한창 개발 진행 중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국제 업무지구로 많이 명칭이 되어졌었죠. 지금 굴착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공사들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500%까지 이곳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화이트 조닝이라는 어떤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의 마리나 밸리를 런칭해서 초고층으로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자율까지도 주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대의 실리콘밸리 이상의 어떤 그런 곳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을 모토로 하는 그런 모닝존이라던가 또 녹지 공간을 50에서 한 70%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1층은 전체적으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하를 통해서 교통망이라던가 이런 교통시설들이 전부 다 유입하기 때문에 지상층에는 전혀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일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정부가 청와대를 이쪽 용산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빠르게 미군이 지금 많은 미군 기지들을 반환하고 있고 또 용산에 있는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센트럴파크가 한 340만 평방미터라고 하면 용산의 민족공원이 한 300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여의도 광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은 치유의 공간, 를 모토로 하는 어떤 치유의 민족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고 이런 개발들이
단순하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뭐 한 최소한 만 평에서 3만 평, 5만 평 이상의 어떤 규모들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비 개발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일어나는 뭐 개별적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통 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등의 그런 개발 민간 개발까지 합쳐진다면 용산 같은 경우 거의 90%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는, 또 90% 이상이 변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이라든가 신분당선 용산역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GTX B를 통해서 인천 지역으로 가기가 굉장히 발달, 인천 지역이라든가 있던 교통 소통이 편리하게 되어져 있고요. 신분당선을 이용을 한다면 강남까지도 몇 정거장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노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용산역과 더불어서 이런 몇 가지 역이 더 추가된다면 최대 6개의 노선이 함께 교통을 하는 6개 노선을 갖고 있는 그런 용산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용산역과 서울역과 연계된 지하화 작업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산의 기존에 있는 그 역사와 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풀이 무서워진 게 우겨졌던 그런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한 1, 2년 뒤라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변화의 미래를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 또 그런 것의 호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호재가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한강변으로 있는 현대 자동차 모비스도 UAM이라고 하죠. 이런 그 최첨단 모바일 그 모빌리티 시티로 거듭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하 4층부터 최세 지상 7층까지 이런 건립 예정 조감도가 이미 나와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과 연계되고 체험 학습까지도 만들어질 그런 시설물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또 젊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학습지로도 거듭날 그럴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또 특히나 지금 물건지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아타운의 지정도 어떤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5개소가 지정이 돼서 앞으로 한 뭐 100개소까지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권장하는 그런 주택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예전에 민간 재개발이 한 8년에서 10년 이상을 소요해서 좀 더디다라고 더디고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안정한 그런 시선들을 많이 보이십니다. 하지만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이런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의 단계를 한 두세 단계를 낮추었기 때문에 최소 최한의 한 2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로 기간을 단축시킨 민간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 날 모아타운 발표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네, 누가 생각해도 서울의 중심 입지라고 하면 뭐 용산 바로 떠오르는 거죠. 위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모두가 기다리는 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정말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용산의 호재는 정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구축이 갖고 있는 토지 대지 지분의 경우 한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져 있고요. 예상 매매가가 6억 9,400만 원입니다. 평당 1억이 안 되는 가격꼴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분양가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2억 3천 정도, 대출이라든가 생애 최초의 어떤 대출 규모들을 이용을 하신다면 사실은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 물건을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액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7,600에서 한 1억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여작은 2호선 역삼역 도보 1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인데요. 신분당선과 9호선 골드라인까지 이용 가능한 역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로 경부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서울 내 주요 거점과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장이 위치한 역삼동은 서울 3대 도심이라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도 사통팔달로 통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남의 중심 라인인 언주로와 테란로의 주요 업무지구는 세대를 뛰어넘는 수많은 유동인구를 포획하는 강남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테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을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과 연계해 대규모 가용지를 창출해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일대가 개발된다면 풍부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보다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의 탄탄한 상권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건물은 필루티 구조와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새하얀 화이트 톤의 통창 인테리어로 깔끔함과 시원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풀옵션으로 생활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 1인 가구에 딱 맞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인데요. 한남IC부터 양재IC로 이어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상하행선 분리 건설돼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더욱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 또한 지하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강남의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주요 시내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역삼동에 위치한 본 현장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호재와 풍부한 인프라로 강남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강남구 이번에는 역삼으로 가볼게요. 일자리 진짜 많은 곳이죠. 역삼동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그려주실까요? 실형 부동산의 대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 상식적인 구조를 좀 깨는 곳이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호선이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전용 면적은 18.57평방미터 한 8편 정도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총 10층 중에 6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원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 에어컨, 냉장고, 뭐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풀옵션이 제공되어서 1인 가구에 걸맞춤 그런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은 2020년도죠. 2020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억 9,700만 원으로 3억 미만의 어떤 굉장히 저렴한 그런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상업지구 뒤쪽에 메인 건물 뒤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10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어서 주차 시설 또 강남 같은 경우 사실은 주차 공간 때문에도 여러 가지 그 주거 시설이 좀 낙후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기계식 주차와 자주식 주차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가장 고려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요. 좀 넓은 대리석 공간에 안에 있는 프론터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신다면은 좀 안전하게 내 집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1인 가구의 어떤 그 안전성까지도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내부도 굉장히 붙박이 시설이라든가 풀 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정도의 그런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넉넉한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좁다라는 생각보다는 혼자 쓰기에도 좀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구조의 구조로 빠져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시설에 좀 신경을 써서 내부에 있는 뭐 그 세면대라든가 이런 내부의 내장재도 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도 또 내가 거주하고도 아니면 임차를 두고도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오랜 동안 시설물의 어떤 보조 보정 없이도 임차라든가 그다음에 자가 거주가 가능한 그런 시설물로 꾸며진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다시피 깨끗하고 또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알찬 구성으로 화장실까지 뭐 골고루 신경 쓴 흔적들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강남구 역삼동 이쪽이 또 얼마나 큰 장점들을 갖고 있는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하고 개발 호재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남구 테헤란로 특히나 2호선 주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토지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찾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가까이 있는 선릉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신분당선이라든가 선릉역의 분당선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어떤 소요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삼역에서 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역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표적인 직주 근접의 그런 주거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반포아시를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올림픽 대로로 또 동부 간선도로로 그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들이 가시기에도 굉장히 손쉬운 그런 교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강남의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뭐 대표적으로 놀거리,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인구들이 많은 강남역의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또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 등의 대형 병원까지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굵직굵직한 그런 생활 인프라의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1인 가구의 임차 수요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에 역삼초라든가 서울중앙구 또 서울교대 등의 여러 가지 우수 학군까지도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과 또 학군의 배정을 받기 위한 학부모들의 그런 학구적인 노망까지도 같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뭐 주변에 있는 진선여고라든가 이런 명문여고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이들을 보내시기에도 많이 고려하고 문의가 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테헤란로라든가 또 삼성역 인근에 있는 직장인 수요까지도 풍부하게 유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대치동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삼동에 있는 이곳이 뭐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만 생겨나게 될 양재 테크시티에 있는 젊은 직장인의 인구와 또 판교의 직장인 인구까지도 유입이 된다면 이곳에는 젊은 테헤란로의 인구뿐만 아니라 더 가중되는 또 앞으로 예비되는 인구까지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차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호재로는요, 지금 롯데칠성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2종하고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롯데칠성 부지가 지금 종상향이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평당가가 3억 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그런 높은 부지가가 책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라이온이라든가 코롱 부지라든가 이런 삼성 부지까지 합한다면 삼성역에서 이루어
이루어지고 있는 GBC의 한전부지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 뭐 250m 정도의 높이까지도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63빌딩 이상의 높이를 지어지게 된다면은 향후에는 뭐 테헤란의 랜드마크로 변모될 또 그곳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업무 지원 시설까지 합해진다면 직장인들의 인구의 유입도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호재의 건물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영동대교 지하와의 어떤 호재들도 같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하 영동대교 같은 경우는 지하 7층 51m가 지하로 파진다고 합니다. 최소한 7만 평 정도의 규모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지하 4층 같은 경우에는 뭐 GTX-C라던가 또 A노선들이 연장이 되면 하루에 1일 그 교통량의 수용 인원이 한 19만 명 정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19만 명뿐만 아니라 지하 5층 같은 경우 위례 신사선이라던가 뭐 이런 동북선의 그런 개발 교통까지 합한다면은 1일 뭐 최대 그 이용객이 한 25만 명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교통 환승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걸맞는 어떤 부대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쇼핑타운이라던가 또 지상에도 뭐 서울시청의 한 2.5배 규모의 그런 그 공원 용지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그런 곳이 양 사이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역의 개발과 삼성역의 호재를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호재적으로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역삼동에서 걸어서 1분 정말 초역세권이죠. 이것만 말씀드려도 입지에 대한 설명이 뭐 더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강남 권역에 정말 화려한 그런 호재들까지 굵직굵직한 것들 정리를 해봤거든요. 입지와 호재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지금 2억 9,700만 원 정도 되어져 있고요. 조금 더 넓은 사이즈와 좀 작은 사이즈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과 뭐 그 자산 어떤 포트폴리오에 맞게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30에서 150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출을 이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3,00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신다면 4.6%에서 85%까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갖고 계시고 또 강남의 어떤 차익의 어떤 노리 그 차익 실현의 그런 기대감까지도 우려를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사실은 수익과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고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반포동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구를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강남권역 서초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초구 반포동이거든요. 어떤 주택인지 지금 바로 돌아볼게요. 먼저 개요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 인접해져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 정도 되고 실사용 면적은 16평 정도의 넓은 투룸 구조입니다. 총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총 1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공기 순환기까지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준공은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은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널찍한 대지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곳에 1층 피로티 자주식 주차로 100%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총 14세대가 뭐 주차하기에 넉넉한 공간이 되어져 있어서 세대 간 뭐 주차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베이지색 구조의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층에 뭐 감시 카메라 라든가 여러 카메라 시설들이 CCTV가 잘 되어져 있고 1층에 뭐 택배함이 굉장히 크게 넉넉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 부부들이나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넉넉한 택배 구조 또 중 공간 구조들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널찍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계단실이라든가 복도들이 상당히 넓고 쾌적하게 되어져 있어서 좀 바깥으로 내 물건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룸 구조의 화이트로 되어져 있고요. 우드톤 바닥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뭐 그런 내장재 같은 경우는 하임 건설, 하임 인테리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격자 창이라든가 그런 방문 구조들을 갖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뭐 투룸들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거 좀 새 인테리어가 좀 새롭다, 좀 고급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시설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뭐 비데라든가 이런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식탁이 아일랜드 식트로 직접 짜 맞춘 구조이고 수납장까지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안에 있는 드레스룸도 잠깐 좀 작기는 해도 드레스룸 구조까지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활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납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뭐 엘리베이터부터 복도까지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투룸 구조입니다. 화이트 톤을 기본으로 해서 바닥은 우드 톤으로 쫙 깔려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뭐 지금 주방에도 아일랜드 식탁부터 해서 욕실까지 여기저기 참 잘 나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자세히 좀 뜯어봤죠? 지금부터는 입지, 호재까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뭐 교통의 어떤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세 개의 노선이 더해졌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신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9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황금 노선으로 많이 그 대명사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곳의 집값 가치, 특히나 서초구의 집값 가치를 본다면 이 노선과 더불어 서초구의 어떤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이기 때문에 3호선과 7호선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라든가 또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망들이 잘 뻗쳐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한참 뭐 착공을 예정해 있는 그런 반포 IC까지 그런 곳을 통한다면은 경부고속도로 진입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뭐 반포대교라든가 반포대교를 통해서 강변
북로라든가 또 올림픽 대로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당 IC를 이용하신다면 강남 순환고속도로죠. 전혀 막힘이 없는 곳으로 서쪽 또 김포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까지도 도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강천 특히나 반포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은 문화예술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 있는 문화예술공간뿐만 아니라 한강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허밍웨이 길이라든가 또 현충 근린공원 또 서리풀공원의 어떤 넉넉한 그 공간 구조 숲속 구조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반포동이 사실은 가장 그 녹지 공간이 훌륭한 그런 주거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미도산까지도 이용을 하신다면은 가벼운 등산로까지도 제공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멀리 등산을 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주변의 여건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좋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깝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하 상가들이 잘 되어져 있고 연결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대형 백화점과 또 주변에 있는 작은 시설물 강남의 상권들이 뭐 옮겨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먹거리와 볼거리 또 살거리들이 많은 그런 놀이 시설들이 제공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배 쪽으로 가면은 카페 거리라든가 이수에 있는 먹자골목까지도 이용을 하신다면은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기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맛집 탐방만 하더라도 참 생활이 좀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공간으로 또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그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마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색적인 그런 특색 카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만 탐방을 하더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여가 생활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발 호재들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서리풀 공원 안에 이제 뭐 착공을 앞두고 있죠. 이미 연구 용역에서 뭐 그 시설들에 대한 어떤 검증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상 뭐 지하 7층부터 지상 한 13층까지 정보사 부지의 어떤 개발 계획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등이 이미 입지를 들어올 예정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실리콘밸리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 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한 만 평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주거 시설이 없는 업무 시설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변의 직장인들 특히나 숲속 서리풀 공원 안에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그 업무 지역이 다시 만들어질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숲 속의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뭐 미술관도 같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 공간까지도 같이 제공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물건지와 가장 밀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매연이라든가 이런 짜증내는 그 짜증이 날 만한 그런 여건들이 교통 체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착공될 예정이고요. 이런 교통난의 해소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만들어지는 한 23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런 규모의 그 녹지 시설이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들을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 또 커뮤니티 시설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많은 그 조감들이라든가 공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넓은 시설의 어떤 녹지 공간들 그런 그 상층부의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여가 공간까지도 확보가 된다면은 기존에 굉장히 뭐 짜증났던 그 교통 체증의 시설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서초 구민들이 굉장히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또 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도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공간이 재창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재건축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서초구의 집값들이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서초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 2.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전에 뭐 50% 폭락하고 10% 폭락했던 그런 곳들에 비하면 특히나 뭐 송파구의 어떤 그 하락폭에 비하면 강남 3구 중에 서초구가 사실은 집값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부터 호재, 뭐 지금 빠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가격이 그래도 아마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전략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반포 사동이고요. 노후도가 한 85% 정도 되어져 있는 1종과 2종이 혼재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향후에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지가 한 6평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값만큼 평가된 그런 분양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임대가 5억 5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공매입니다. 요 시간은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풀리는 부동산 규제,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건 시간 좀 다르죠? 매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들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증도 남겨주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eel it all coming back to me. It was after school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that the September grass. Your head resting on my chest. Wish I could go back to that day. So call my na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